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니모와 도리 아시나요? 그 중에서도 니모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발색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니모를 키우기 위해서 해수어에 입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 친구가 바다에서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인공 번식에 성공한 곳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리! 자, 바로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야, 펭귄! 관계자의 출입 금지.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죄다 니모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쪽도 보이고, 저 뒤쪽까지 다 있거든요. 아, 네, 사육사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와, 와, 여기 엄청 많네요. 뭐야, 얘도 니모 친구들이에요? 네, 맞아요. 저 처음 보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친구는, 마룬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마룬이요? 네, 마룬. 와, 얘 엄청 큽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알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는 바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친구, 바로 이 친구잖아요. 흰 동가리. 바로 이 니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니모 친구들이 이제 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룬이라는 친구도 있고, 얘도. 이 친구도 오셀라레스인데 그냥 약간... 니모인데 색깔이 좀 다른 거군요. 네네, 자, 그리고 와, 이 친구는 시나몬이라는 친구예요. 와, 얘 되게 신기하다. 줄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오, 그리고 커요. 예전에 필리핀에서 물렸던 애 같은데. 와, 진짜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두 마리씩 들어가 있는데, 오, 이게 왜 두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죠? 암컷이랑 수컷이랑 네. 같이 짝이 지어진 애들을 저희가 넣어놔서 이 안쪽에서 산란을 이동해서 네네. 그 알을 통해서 번식을 지금 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 니모 친구들이 송전환을 한다면서요? 이 오셀라리스 친구들이 운송성숙형 자웅동체라는 개체들이어서 수컷에서 암컷으로 전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는 다 수컷인가요? 네, 태어날 때는 전부 수컷인데 우리 속에서 암컷이 없어지거나 암컷이 필요해지면은 수컷에서 암컷으로 향후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니모를 제가 번식을 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혹시 알이랑 네네. 그 어디 있나요? 아가들? 알은 그쪽에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우와, 혹시 이건가요? 네네, 맞아요. 우와! 파일 위쪽에 붙어있는 이게 알들인데 어제 설치를 시작해서 오늘 야간부터 지금 부화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엄청나게 출렁거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네, 이게 에그폰딩이라고 흰동가리 개체들이 실제 환경에서도 산란을 하면은 이렇게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고 줌으로써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 같은 거 붙어 있는 이물질 같은 거를 이렇게 없애주거든요. 그러한 거를 최대한 저희가 지금 유사하게 설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여기 여러분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포기를 이렇게 일부러 틀어 놓으신 것들이 지금 다 이모 친구들이 알이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알이 이게 이 니모 친구들이 이렇게 알을 낳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지금 이거 그냥 타일 같은 거에 산란을 했는데 자연에서도 이런 데다 낳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보통 딱딱한 수컷 기질과 딱딱한 기질에 보통 애들이 산란을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사용해야지 산란 확률이 높고 더 확률이 높은지 저희가 실험해서 지금 가장 최종적으로 타일에 진행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아서 이렇게 지금 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알의 개수가 다 다른데 보통 한 100개 정도 되나 봐요. 네네, 보통 많이 나오면은 300에서 400개 정도 나오고 100개에서 200개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니모 친구가 갓 태어난 친구가 지금 붕붕 떠나네요. 그리고 방금 봤던 티어 친구들이 와, 크면은 바로 짜라란.
와, 이렇게 큰다고 합니다. 아, 혹시 이 친구들은 태어난 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일까요? 한 4주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지금 사이즈가 네. 보면요, 여러분. 지금 한 대략 1cm, 1.5cm는 되는 것 같은데, 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니모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먹이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네네네. 처음에 구워하면은 루티퍼, 알테미아, 가장 작은 분말사료 이런 식으로 지금 먹이를 구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대략 봤을 때도 지금 100마리 정도는 되는 니모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먹이들이 있는데,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티퍼, 그 다음에 이게 뭐라 했죠? 알테미아. 알테미아, 그러니까 브라인 슈림프,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작은 거의 사료인데, 아, 거의 분말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신기하죠? 이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말미잘이랑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암석에 산란을 해서 계속 앞지느러미, 아랫지느러미로 계속 공기순환을 시켜서 부활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는 다른 천적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극소수의 친구들만 살아가지만 지금 인공부활을 해서 많은 친구의 니모 친구들이 이렇게 번식에 대해서 잘 자라는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얘 요만해요. 요만해. 아이고, 얘 너무 작아요. 그나마 큰 게 저기 있는데 진짜 커봐야 2cm. 아, 이쁘죠. 나중에 몇 마리 데려가서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약 한 달 정도 성장한 니모들 보셨잖아요. 요만한 친구들. 근데 그 친구 말고 좀 더 성장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네. 너무 신기한데요? 여기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와, 니모야 어딨니? Where is 니모? 우와, 우와, 여기 있다. 우와, 이게 지금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자체 번식된 아이들인가요? 네. 첫 번째 건부터 여기 네 번째 건까지가 저희가 모두 다 번식시킨.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 순서대로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그 방금 보시고 오신 그 다음이 얘네고. 바로 단계. 아, 너무 이쁘다. 엄청 많아요. 이야, 바글바글바글. 와, 너무 이쁘다. 니모가 나중에 크면 아까 보셨겠지만 대략 한 5에서 7cm까지 커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친구들을 번식을 하고 계신데 얘네들 먹이를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그것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루티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현미경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치어 단계일 때 로티퍼를 먹이는데, 브라인 슈림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테미아 그거 있죠? 그 친구보다 한 단계 더 작은 사이즈여서 진짜 작은 치어 친구들도 이 로티퍼를 먹거든요? 근데 생김새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쪽으로. 보면 나오나요? 네. 들어갑니다, 여러분. 눈 뜨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손으로 현미경을 들이대서 찍는 건데, 보이시나요? 약간 생김새가 지금 여러분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약간 생김새가 물버럭처럼 약간 동글동글하고 외형적인 것만 봤어는 약간 공개체형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조그만 치아 친구들이 로티퍼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면은 먹이 반응이 엄청나게 좋겠네요. 야, 요거까지 보게 될 줄이야. 아,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알테미아 브라인 시엠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배율은 거의 똑같겠는데 로티퍼랑 이거랑 거의 크기 차이랑 밀도 차이가 다르죠. 로티퍼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오, 신기방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이 니모 친구들이 자연 속에서는 이게 많이 발견이 되고 여러분들이 친숙하겠지만 이렇게 인공적으로 키운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롯데아쿠아리움에서 이렇게 인공번식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번식해서 성공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신기했죠. 재밌었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 나중에 니모 몇 마리만 얻어가야 되나? 아, 너무 이쁜데? 지금... 네.